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진화 심리학으로 바라본 인간 심리와 세상에 대한 이해.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저도 이제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책을 봤는데 진화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일본인인 이시카와 마사토가 지었고요. 박진열님이 옮겼는데 잘 썼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서 중요하면서 또 어떤 인상을 받는가요? 이 책에는요, 감정은 이성의 반대말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 그러면 뭔가 통제가 안 되고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감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성지능, 뭐 감정경제학 이런 단어 지금 아주 특이하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중요한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내가 왜 그러는가라는 걸 좀 알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감정 표현의 의미는요, 지구상의 포유류가 나타났을 무렵 이미 인류 조상이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죠. 생물의 진화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 뇌 안에, 유전자 안에 누적된 겁니다. 공포라는 감정은요,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쟤 누구지? 쟤가 날 죽일 것 같아? 그럼 피해야지?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감정을 느끼게 해서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분노, 위협 이런 거는 집단 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상하관계를 형성할 때 되죠. 동물들도 보면 우두머리는 분노와 위협을 통해서 본인이 우두머리임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동물에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협력을 하게 되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죄책감, 의리 이런 복잡한 감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문화라든가 교육,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태어나면서 몸에 익히게 돼요. 감정을 통해서 생긴 뭐 이런 감정을 포함한 이런 마음의 구조가 생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규명하는 학문을 이제 진화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과거의 역사를 논하는 것만이 아닌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장래 인간 사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봐도 되고요. 내가 필요한 감정을 독립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쭉 보셔도 되고요. 우선 감정과 이성은 완전히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에 관한 현대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크타와 징거가 1960년대에 실시한 놀라운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 실험은요, 네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상세 부분은 이 책에서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 세세한 것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만 확인하고 다음에 읽어도 좋습니다. 샤크타는요, 실험 참가자 일부에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주사합니다. 아드레날린에는 얼굴이 붉어지거나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는 흥분 작용이 있습니다. 처음 참가자에게는 주사된 약제에 흥분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실험 참가자는요, 그 후에 한 사람씩 방으로 안내됩니다. 그 방에는 실험 참가자에게 이미 고지된 벚꽃이 있고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방 안에서 즐겁게 일정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참가자들과 그렇지 않은 참가자의 행동을 비교했더니 실험 결과 주사를 맞은 참가자의 대부분이 벚꽃을 보고 기뻐하고 춤추거나 노래를 불렀어요. 이 실험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감정의 생리적인 측면입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작용하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 1번. 자, 다음엔 변경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가 벚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동안 질문을 하고 그에 답하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주사를 맞은 실험 참가자는 벚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도 화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호르몬에 영향을 받은 감정이 주변에 맞추어서 즐겁기도 하고 분노가 발생하기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실, 감정의 사회적 측면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감정 형성에 관여한다. 자, 또 다음은요. 주사를 맞는 실험 참가자에게 약제의 흥분작용이 있다고 전하고 벚꽃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주사를 맞지 않은 참가자처럼 벚꽃을 보고 그다지 흥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어요. 이것은 참가자들에게 흥분작용을 알려주면 참가자들이 마음이 흥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사된 약 때문이니까 자기의 마음과 주변의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에 약물의 흥분작용을 고지하지 않던 참가자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 나도 흥분된다. 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감정 인지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실입니다. 자, 감정의 형성 과정에는 해석이 따른다. 인지란 사고, 학습, 기억, 해석, 지각, 판단 이런 마음의 작용을 총칭하는 건데요. 예전부터 이성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석은 의식적인 이성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것이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 해석작용의 일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이 형성될 때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해석이 무의식 중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만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네 번째 사실입니다. 감정에 관한 해석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들 마음의 인지적 과정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 샤크타의 실험은 이런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놀라운 실험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감정은 이성의 반대로 불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고와 판단의 의식적인 면에만 한정된 것이 이성이라면 감정에 반대라는 것도 납득이 가죠. 하지만 위에서 이제 실험했듯이 무의식적 사고와 판단도 포함한 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감정과 인지는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과연 부정적인 걸까요? 이성에 반대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또 감정은 생존과 관계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감정의 기운이 남아있죠. 살을 걷다가 살 등산하는데 수풀에서 멧돼지가 얼굴을 내밀어요. 여기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모를 수도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도망갈지 아니면 싸워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죠.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재빨리 대응하기 위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조상들에게 공포의 감정이 없었다면 멸종됐을 겁니다. 이 공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는 고소공포도 폐소공포도 유전된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온 거니까요. 높은 나무 위에서 살던 시대에 진화한 것이죠. 고소공포는 그런 상황에서는 떨어지면 죽을 게 분명한 높이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을 거죠. 죽음을 느낄 수 있는 높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폐소공포와 광장공포처럼 서로 모순된 공포도 있어요. 폐소공포는 좁은 곳에서 습격당했을 때 도망가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한 공포고요. 광장공포는 넓은 곳에서 공격받으면 숨을 곳이 없다는 공포에 대한 감정이 몸에 밴 겁니다. 이런 다양한 공포들은 야생에서 우리가 겪었던 조상들의 유전적인 감정의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차근차근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상당히 납득이 되고 재미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변화했나, 어떻게 진화했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이시카와 마사토의 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69페이지. 종족 번식에는 애정과 냉혹함이 함께한다. 종족 번식은 한 생물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무죠. 그래야 영생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나의 자손을 퍼뜨려야만 되는 것이 숙명이고 그 본능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것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우수한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 또 암컷은 노력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포유류나 조류를 보면 참 어미가 새끼에게 열심히 하죠. 알을 품는다는 거야. 뭐 먹이를 물어오고 이런 경우들. 근데 그걸에 비해서는 파충류하고 어류는 별로 돌보지는 않아요. 그쵸? 그냥 알 낳고 가요.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알을 많이 낳죠. 안 돌보니까. 방법을 선택한 거죠. 조금 나니까 생존율을 높여야 되니까 정성스럽게 돌보고, 돌보지 못하니까 많이 낳는 거죠. 그중에서 생존한 새끼에게 유전자의 전달과 그런 존속을 기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생물 진화 원리에 따르면 후손이 살아남기 쉬운 생식 방법을 정하는, 그걸 명령하는 그런 유전 정보가 있다 그래요. 파충류와 어류는 새끼를 돌보는 일에 노력을 들이는 대신에 많은 알을 낳는 방법을 취했고요. 포유류나 조류는 반대로 한정된 수의 자손을 낳아서 돌보면서 자손이 살아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어쨌든 둘다 현대까지 살아남아 있으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유류나 조류는 아이를 지키는 사랑 이런 행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종의 행동은 자손을 돌보는 생식 활동 속에 생겼습니다. 그럼 그 동물의 행동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을까요? 동물들도. 사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새끼를 돌본 거 보면 사랑이 있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들소 무리에 섞여서 실종된 새끼 사자를 찾는 어미 사자에게 불안한 표정을 엿볼 수 있죠. 또 새끼 사자가 발견되면 안심하고요. 하지만 이 사자의 사랑은 좀 사람과 달라요. 어미 사자가 성장한 수컷 새끼 사자를 무리해서 위협해서 쫓아낼 때그 강렬한 표정에는요, 애정 같은 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 무리는 암컷들과 어린 사자로 형성되어 있고요. 무리를 이끄는 수컷을 제외하고는 다자란 수컷은 무리에 남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을 해할 수 있죠. 젊으니까 쫓아내는 거죠. 진화 심리학에서는요, 마음의 기능에 영역 특이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영역 특이성은 무슨 얘기냐면 바깥 상황,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마음의 기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암컷 사자는 사랑을 갖고 새끼 사자를 돌본다라는 마음속의 기능과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아닌 수컷 사자에게는 화를 내며 배제한다라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는 적절한 때 서로 어긋나는 작용을 하는데 수컷 새끼 사자의 성장이라는 외적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작용할지 확실히 정해집니다. 자, 조류도요, 냉혹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알을 오랜 기간 품어서 부화시키고 또 태어난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힘든 일이지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다해서 새끼를 기릅니다. 근데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둥지가 황폐화되거나 기상의 변화로 파괴되면 알과 새끼가 살아있더라도 쉽게 둥지를 포기합니다. 만약 같은 장소에 둥지를 만들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른 곳에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야상이 마음에는 이 새끼를 키우는 사랑과 포기하는 비정함이 함께 존재해봤고요. 외적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는
다른 표의류나 조류보다 양육에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죠. 성인이 되기까지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보호해주고 이어서 집단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렵 채집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육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다 보면 보다 적은 수의 아이를 확실하게 키우는 게 옳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류처럼 둥지를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집을 수리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비정함을 앞서고요. 늘 성심껏 돌보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도 야생의 비정함이 일정 부분 잠들어 있죠. 이건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마음이 발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손 키우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자손을 만드는 얘기를 좀 해보죠. 거의 모든 동물과 일부 식물은요, 유성 생식을 합니다. 수컷과 암컷의 개체가 따로 있고요. 부모의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이제 전달받습니다. 이걸 유성 생식이라 그래요. 유성 생식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이 변화되면 그거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이 유행을 했어요.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는 A 특성을 가진 사람과 전염됐더라도 비교적 쉽게 낫는 특성을 가진 B라는 특성이 가진 사람이 우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A 특성을 가진 사람의 아이는 A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므로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죠. 전염병에 걸려도 잘 낫는 B 특성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A 특성을 가진 사람과 B 특성을 가진 사람이 유성 생식을 하면 자손에는요, A와 B의 양쪽 유전 정보를 갖는 사람이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약 25%. 이 두 특성을 함께 가진 사람은 그 전염병에 아주 강하게 되죠. 이들의 자손은 두 특성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사람이 되고요. 결국 그 전염병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같이 유성생식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사라지면 전염병의 강한 특성을 갖지 않은 사람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을 갖지 않는 사람이 다시 서서히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많은 포유류나 조류는요, 유성생식의 상대인 배우자에게 애정을 표합니다. 이건 협력해서 양육하는 습성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육아가 중요하면 중요해질수록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간의 친밀감은 더 깊게 진화를 하죠. 새는 시즌마다 그들의 상대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의 경우는 평생 걸쳐 함께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품고 있는 애정도 그렇지만 배우자 간의 애정도 헌신적이죠. 때로는 자신이 위기 상황에 빠져들더라도 상대방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헌신적인 마음은 자기는 살아남지 못해도 아이와 배우자가 살아남아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대대로 이어가려는 특성이 발현된 겁니다. 후손은 쉽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의 기능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진화의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몇 대를 진화해서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실험에는 초파리를 갖고 유전자 실험을 많이 해요. 걔네는 며칠 못 사니까 최소한 10대, 20대는 돌려봐야 되니까. 그래 봐야 뭐 금방 나오죠. 자,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편식도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했다. 편식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거 아주 재밌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잖아요. 더 많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당근과 샐러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드물죠. 우리는 편식하면 안 돼. 골고루 먹어야지 하고 이제 권해도 안 먹어요. 근데 어른들은 또 샐러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못 만났는데 저도 그냥 당근이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몸에 좋다니까 먹는데
자, 우리 그 뇌에 배선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상대방의 뇌에 좀 접속을 해서 이런 느낌이야라고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또 한번 분석해 보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샐러리를 기피하는 건 아무래도 본능적인 감각 아닐까요? 물론 뭐 예외인 사람도 있겠지만 야생의 마음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보죠.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요, 당분하고 지방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분이죠. 살기 위해서는 물론 뭐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하지만 당분과 지방은 죽는 날까지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당분이 이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우린 당분이나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맛있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진화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그것이 살아남는 비결이죠. 어쨌든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서 좀 비축해 둬야 돼요. 배고플 때는 또그 비축해둔 잉여지방, 피하지방을 써야 되니까. 기근이 인류에게 아주 뭐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지구상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기는 해도 아직도요 현대에도 기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기근을 준비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아직도 강력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문명사회는 식량이 풍부해졌잖아요.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잘 팔리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 결과 당분과 지방이 많은 식품이 아무래도 우리 주위를 가득 둘러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게 또 성인병이 되고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기적인 과식을 억제하는 유전 정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과식을 억제하는 유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수렵 채집 시대까지는 식량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식으로 이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기근이 왔거든요. 이렇게 과식을 오래 가끔은 할수 있는데 꾸준히 과식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진화 심리학에 의하면 장기적인 과식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감성에만 의지해서 막는 거는 힘듭니다. 사람들의 먹을거리와 여러 소비 행태를 사회 제도로 억제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 매점에는 또 이렇게 당분이 많은 거나 이런 걸좀 자제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샐러리를 싫어하는 기운을 좀 생각해 보죠. 싫다는 감각의 배경에는 그것을 피해서 살아남게 된 진화 역사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옛날 샐러리와 비슷한 맛의 식물에 독이 있었습니다. 그 맛을 싫어한 동물 개체는 살아남은 반면에 그 맛의 정체를 모르고 먹었던 개체는 독에 의해서 죽었죠.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옛날부터 식물과 동물은 독과 해독의 싸움을 벌입니다. 동물의 대부분은 약간이라도 식물을 섭취해서 살아갑니다. 식물은 계속 동물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냈고요. 독을 잘 만든 식물은 잘 번영하게 되고, 또그 독을 해독하는 방법을 익힌 동물은 풍부한 음식을 얻고 번영하는 겁니다. 진화 역사는 이런 사이클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살아난 동물인 우리 인간이 독에 민감한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독이 있다고 해서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독을 모두 없애려면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럼 살수 없으니까 독에 대해서 혐오 감정은 공포 정서와 달리 적당한 회피로 변합니다. 싫지만 조금만 먹어보자. 조금만 먹어보자. 독이 없다고 생각하면 싫지만 조금씩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구조가 유연해진 겁니다. 이런 진화의 구도에 따라서 설명하면 대략 이런 추정을 할수 있어요. 나는 샐러리와 비슷한 맛의 독이 있는 환경에서 그 식물을 안 먹고 다른 식물을 먹고 생존한 조상의 후예일 것이다. 내 아내는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았거나 생활했더라도 그 독을 해독하는 구조를 익힌 조상의
후회일 것이다. 혹은 최근에 아내의 조상에게서 샐러리가 싫다라는 유전 정보가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샐러리를 좋아한다는 건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자, 우리 선조는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나고서 6만 년 전부터 5만 년 전까지 세계 각지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이 변화했을 거죠. 그 결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을 겁니다. 예주지 지역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연스럽게 혐오 감정은 유연해져서 문명 고유의 마음의 주요 기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근도 샐러리도 독이 없는 귀중한 비타민 1이 되고 있죠. 사사로운 것이지만 샐러리가 싫다라는 감정을 극복하려는 습관에는 문명사회에서 일정한 의의도 숨어 있습니다. 혐오감정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문명의 마음의 한 방식인 거죠. 이번에는 90페이지. 배우자를 고르는 취향은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열정했다. 인간이 품은 다른 인간에 대한 취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잡아봅니다. 우선 야생의 마음은 어떻게 됐는지 인식하고요. 여기에는 또 우리가 좀 똑바로 보기 싫은 사실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넘어서 문명의 마음은 또 어떨까 전망해봅니다. 야생의 마음, 문명의 마음. 우선 구체적인 이슈로 배우자 취향에 대해서 좀 보죠. 그 앞에서 이 책의 앞에서 보면 뭐 제가 또 앞에 설명을 했지만 인간은 적은 수를 키우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은 수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류나 곤충 이런 것들은 많이 낳죠. 그 돌보질 않죠. 인간은 조금 낳고 오래 돌봐요. 자, 이런 아기 돌보기, 아이 돌보기는 여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성도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여성은 태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태어난 후에도 또 모유를 줍니다. 또 아이의 성장은 긴 기간 동안 엄마의 영향에 의해 의존하고요. 포유류에게는 암컷이 주로 육아를 하고 수컷이 위험한 식량 조달에 힘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조류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과 암컷이 함께 새끼를 돌보지만 포유류의 육아는 일반적으로 달라요. 음식의 취향이 개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의 취향은 후손이 늘어날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죠. 암컷이나 수컷도 배우자를 택할 경우에는 자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쪽에 호감을 품게 됩니다. 자, 우선 암컷의 입장을 보죠. 우선 여성들 키 큰 남자 좋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원시시대로 가볼까요? 아무래도 키가 크고 강하고 발이 빠르고 완력이 세면 생존 가능성이 높죠. 가족을 돌볼, 그 사냥을 잘 해오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 많은 거죠. 그때는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힘이 세야 되고. 그래서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또 큰 수컷은요, 수컷끼리 싸움에서 이기고 배우자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암컷도 큰 수컷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큰 것도 이런 유전적 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작은 이제 수컷은 짝짓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점점점 커진 거죠. 자, 수컷의 입장에서는 암컷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게 바람직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됐죠.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한 편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외모의 암컷이 선호됩니다. 또 암컷의 생식 가능 연령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젊은 암컷이 선택 우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제 피부 탄력이라든가 허리 아랫부분에 생식 가능 영역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잘록한 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풍만해 보이잖아요. 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암컷과 수컷에게 공통되는 요소는 건강입니다. 건강. 움직임이 불편한 개체, 털이 결이 거칠거나 피부에 얼룩이 있는 개체, 얼굴이나 신체의 대칭성이 무너지고 있는 개체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껄이 있겠죠? 그래서 피부 손질에 공을 들이고 화장을 하거나 고가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게 이런 유전적인 이런 원인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위생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몸이 더러우면 병이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패한 냄새를 막 하고 있으면 또 더 위험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 자,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이시카와 마사토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이 책 소개해드립니다. 이시카와 마사토가 지었고요. 박진열님이 옮겼습니다.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성격들, 행동, 뭐 특히 이제 막 과시욕, 뭐 특히 청소년들이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 그 원인을 진화 심리학으로 표현해 줬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잘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그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근데 스포츠는 못하지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호불호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수렵채집 시대에는요, 협력활동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의 장점이 다양한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짐승을 사냥할 때 달리기를 잘하는, 모두 다 달리기를 잘할 필요 없죠. 누군 달리기를 잘하고, 누군 던지기를 잘하고, 또 누구는 잘 듣고, 누군 또 잘 보고, 이렇게 분업화 됐을 때 훨씬 좋죠. 모든 사람이 달리기만 잘하고 모든 사람이 던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장점이라는 것은 다 달리기를 잘하면 장점이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 그게 장점이죠. 자, 수렵 채집 시대에는 수렵은 주로 남성이 했고 채집은 주로 여성이 했어요. 여성은 자식을 키우는 일로 멀리까지 나가서 작업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거주지 주변에서 채집을 했죠. 아비와 함께 모여서 작업하거나 손에 종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의사소통, 언어 능력이 뛰어났죠? 뛰어나게 되겠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잘하는 거, 그리고 쇼핑 좋아하는 거, 채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 남성들은 멀리 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여성을 대신해서. 멀리 나가니까 어때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운전 능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좋은 이유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쇼핑 중독은 여성들이 많고 도박 중독은 남성들이 많죠. 이건 도박이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읽고 쓰고 계산하는 것은 원시시대 능력일까요? 아니죠. 문명 능력이죠.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문명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문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구어, 말하는 것은 야상의 마음에 내장되어 있지만 쓰는 거, 읽는 거, 계산하는 것은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명 고유의 마음이에요. 생후에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본능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조합해서 새로운 능력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교육 훈련으로 향상되는 능력들, 예를 들어서 신체 능력은 타고난 측면도 중요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더욱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급적 많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죠. 그런데 수렵 채집 시대 이후에 협력 집단은요, 작업을 분담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집단의 멤버는 각자의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로 협력을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다양성과 개인의 어떤 그 바라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 이런 걸 맞춘 교육이 우리의 진화와 본능에 더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평가시험 등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 학생과 그룹에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협력할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렵채집 시대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자는 남자 쪽이 많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막 배워요. 토론하고 협력하는 건 여자 쪽이 많습니다.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취향을 고려해 본다면 좀더 효과적이겠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반드시 지금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런 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그중 하나라도 집단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이제 질투 소개합니다. 인간만이 질투하는 줄 알았더니 개들도 질투를 하더라고요. 똑똑한 거죠. 자, 이 앞에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좀 읽어볼까요? 댄스 콘테스트 날이에요. 반년간의 훈련 성과를 시험 받은 겁니다. 10분 동안의 무대로 그동안 혹독한 연습을 하면서 함께 노력해온 동료들과 노력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호흡도 잘 맞고 어느 때보다도 순조로운 콘테스트였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우승할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입입니다. 또 라이벌 팀에게 우승을 뺏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죠. 아쉬워요. 분합니다. 그런 마음을 지렛대로 삼아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이 타인에게 돌아간다면 가끔 질투가 나요. 부러움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질투의 선망은 선사시대 작은 생활 집단에서는 요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한다는 얘기는 질투를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질투에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분한 마음이 심해져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후회하게 되고 이게 더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막 자신을 몰아세우게 되면요. 최선을 다한 만족감도 느낄 수 없어요. 후회하는 마음도 적당한 정도로 간직해야 하면 됩니다. 이게 커지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성의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현대는 다르다. 자, 질투와 후회. 이걸 좀이 책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질투와 후회. 야성의 마음이다. 그것도 초원에서 유리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수렵 채집 시대의 생활 형태를 상상하면서 그걸 검토해 볼수 있죠? 우선 배우자에 대한 질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선사시대 인간의 혼인 형태는 어땠을까요? 지금의 문명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좀더 자유로운 혼인 형태였을 거예요. 예를 들면 침팬지 집단은 나돈에 가까웠습니다. 수컷은 복수의 암컷을 두었고요. 많은 암컷의 새끼를 받아들입니다. 또 지비가 높은 수컷이 아이를 더 많이 두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뭐 나돈이기보다는 일부 다처제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이혼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일처를 지키려는 제도나 풍습이 희미해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의 핵심을 이루는 야생의 마음에 일부 일처제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뭐 일부 다처제 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뭐 보는 거예요. 우선 그 배경을 좀 찾기 위해서 유성생식 생물학을 좀 봅니다. 생물학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것이 암컷이고 정자를 제공하는 것이 수컷이잖아요. 난자에는 유전 정보 이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양물이 포함됩니다. 근데 정자에 포함된 건 거의 유전 정보뿐이에요. 그래서 난자보다는 정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암컷이든 수컷이든 자신의 자손을 많이 남기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한 대로 자손을 많이 남기는 형태가 생물 진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택됐고요. 암컷도 수컷도 그런 행동을 익혀 왔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많이 만드는 수컷들은 필연적으로 정자를 가급적 많이 퍼뜨리려고 그래요. 다른 한편 암컷은 한정된 난자를 소중히 생각하게 됩니다. 포유류처럼 한정된 수의 새끼를 돌보고 키우는 동물에게는 이런 경향이 높아지죠. 인간의 경우로 생각한다면요, 남성은 가급적 많은 여성에게 수정시키려고 하고요, 다른 남자와 유혹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바람직한 남자 아이를 얻으려고 보수적으로 행동하고요. 자유로운 혼인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인간에게는 일부 일처를 위한 그걸 선택한 이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동물보다도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신의 자손을 남기려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성의 경우도 자기가 낳은 아이는 분명히 자기네 자손이에요. 근데 남자는 자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낮추는 게 일부일처제죠. 일부일처라면 남성은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질투의 감정이 왜 생겼는지 풀이라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이 책을 보시면 더 좋고요. 감정은 어떻게 진화했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누가 더 책망하는가 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 한국, 일본을 조사했습니다. 성적 관계와 그냥 바람기를 테스트해 봤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관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거, 바람기 있는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여자 사랑해? 이걸 물어봅니다. 그 여자 사랑해? 감성적인 거죠. 근데 남자들은 뭘 물어봐요? 와이프한테? 잤어? 걔랑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고 남성에게는 여성에게는 그 감정이 중요한 거죠. 어떤 나라의 여성도 바람기 있는 배우자에 대해 남성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뺏기면 재산을 바치고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육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러한 종류의 질투 감정을 품고요. 바람기를 참지 못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단의 질투는 이익을 분배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배우자의 질투에는 자신의 자손을 번영시킨다는 진화상의 이익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작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죠. 앞으로 절대 안 해! 라고 말합니다. 즉 질투는 죄책감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건 앞에서 댄스 콘테스트에서 느낀 감정처럼 질투는 죄책감이라는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하는 관계에서 늘 우승을 놓쳐버리게 되면 라이벌에 대해서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이벌은 우승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친한 사이에서 경쟁이라면 아유 또 이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질투란 보통 집단의 동료 사이에서 잘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질투보다는 좀 더 약한 부러움이라는 말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가 초보인 친구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알려주자마자 낚시 대회에서 같이 출전했는데 이 친구가 우승을 한 거예요. 나는 여러 차례 출전했는데도 우승 한번 못했는데 그 친구는 월척을 한번 낳고 상금까지 얻은 겁니다. 자, 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낚시 대회 우승자에게 질투하는 일은 없어요. 낚시를 가르쳐준 사람이 질투를 느끼는 거죠. 일시적이지만 질투가 일어납니다. 의미가 있는 감정이죠. 어쩌면 둘은 우승 상금을 나누어 가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친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승은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고마운 감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요. 질투는 나에게 왔을 가능성이 있었던 어떤 이익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불러들이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소집단에서는요, 이 감정이 크게 중요했어요. 집단에서 발생한 이익을 골고루 나누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는 질투를 표현합니다. 질투가 난 것처럼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니까. 근데 문병사편은 사정이 다릅니다. 소규모 무리 상태에서는 상대가 바람을 피우면 질투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지만 또 그걸 고집하는 이점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소규모니까 선택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요 워낙 많습니다. 선택사항이 상대에게 질투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도 상대는 그걸 번거롭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질투를 표명하는 것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왜 고집 피우냐고 비판할 정도까지도 됐습니다. 현대 질투 감정의 가치 저하는요, 남녀 관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포츠 대회 우승자를 질투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문맹의 마음에서 질투 감정을 되도록 절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이익 배분 문제요. 이것도 현대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이익이 편중되고 있죠. 빈익빈 부익부. 협력 집단 안에서 이익 배분은 현대적인 문제입니다. 집단이 위기에 빠지면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단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나고 집단의 이익이 축적되면 이제 배분을 놓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산 상속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이좋던 형제자매가 손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도둑을 다룬 영화 보면 금고열기까지는 서로 뭐 엄청 친합니다. 근데 금고가 딱 열리는 순간 다툼이 벌어지죠. 임금 협상할 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대요. 내 연봉을 올릴 수 없으면 내 동료의 월급을 깎아라. 내가 못 올리면. 이게 상대적인 거. 이런 에피소드나 뭐 농담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앞에 다이 말한 것 중에 질투는 집단 내에서 이 배분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문명 사회에서는 감정적이 되지 않으면서 중점 배분을 어떤 기준에서 진행할 건가요?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건 아직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전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순조롭게 성과를 올리고 있는 조직에서 적절한 배분 방법을 낳고 그것을 조직의 멤버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조직원이야말로 현대에 맞는 문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에는 감정이 중요했던 것은 집단 내에, 단체 집단 내에 배분 네, 관계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질투라는 것도 내그 공동의 이익, 내가 배분을 적게 받았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이익이 부족했을 때그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그걸 상대방이 인정하면 이제 죄책감을 느껴서 보상을 하는 또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그런 중요한 감정이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 너무 선택할 것이 많기 때문에 배분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후회라는 것은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을 넘어서서 다시 노력하는 거. 근데 이게 잘못돼서 또 다른 고집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이 어떻게 보면 집단 내에서 내 배분을 증가시키기도 해요.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이득보다는 손에 더 민감합니다. 10만 원을 득을 보는 것보다 10만 원 손해를 입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그런 심리 실험은 되게 많아요. 손해를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손해를 보면 계속 생각나고 되짚어 봅니다. 수렵 채집 시대라면 목숨에 관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손해를 보면 후회하고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 생존에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잘된 것에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죠. 집단 내에서 자기가 기대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고집하는 감정이 있으면 다시 배분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잃은 이익이 아직 집단 내에 있는 동안만은 되찾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명사회는 이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주식거래에서는 이득과 손해를 균등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에 집착하게 되면 계속 떨어지는 가격에 주식을 팔게 되고요. 문명사회에서 잃은 이익을 되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손해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더 결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집단에서 선택사항들, 집단이 커지고 후회하는 마음, 이제 질투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은 원시의 마음이고 현대에는 맞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화해 있나?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요.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요.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책입니다. 꼭 보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